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하는 취약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함께 심판 끝, 구원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지난해 12월 브라질에서 아주 재밌는 모터사이클 경기가 있었는데요. 치열했던 경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1등으로 달리던 선수는 결승선에 가까워지자 두 팔을 들어올리며 세레머니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유를 부리던 선두를 제치고 2, 3위로 추격하던 다른 선수들이 먼저 결승선에 들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속도를 내보지만 이미 선두를 빼앗긴 선수는 어이없는 실수로 3등을 하고 말았습니다. 경기를 잘 운영했지만 마지막 순간에서 긴장의 끈을 풀어버린 탓에 1등을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긴장을 풀어버린 이스라엘의 백성의 실수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해가며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긴장을 풀어버린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한 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하는데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긴 광야 생활 끝에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가데스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에돔 땅을 지나야 했는데요.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어요. 에돔 왕이시여,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에돔 땅을 지나고 싶습니다. 우리가 밭이나 포도원을 지나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을 테니 에돔을 지나는 것만 허용해 주십시오. 에돔은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이었어요. 야곱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과 가까운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부탁을 들어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에돔 왕은 이스라엘의 부탁을 거절했어요. 오히려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위협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땅을 지나 가까운 길이 아니라 홍해길을 따라 멀리 돌아가는 길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쉽고 빠른 길을 두고 멀고 험한 길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며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습니까?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이 하찮은 만나도 지긋지긋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은 광야에서 서식하는 독을 가진 뱀이에요. 불뱀에 물리면 몸에 독이 퍼지고 열이 올라 죽고 말았어요. 불뱀은 광야 생활의 큰 위협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불뱀의 위협을 피할 수 있었어요. 우리 함께 신명기 8장 15절을 읽어볼까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신명기 8장 15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주시며 반석에서 마실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는 있고 눈앞에 문제만 보며 불평한 거예요.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입술로 지은 죄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그동안 불뱀에 물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불뱀에 물리고 나서야 하나님이 그동안 불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오고 나서야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내는 일상이 감사한 일이었구나.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불뱀을 통해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과 불평했던 죄를 회개하고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불뱀에 물린 사람이 장대 위에 달린 뱀을 보면 살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노스로 뱀의 모양을 만들고 장대 위에 매달아 두었어요. 그리고 불뱀에 물려 죽을 위기에 놓인 사람들 중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모두 살게 되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노뱀을 바라봄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불뱀 사건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학교 혹은 학원에서 문제집을 풀어본 적 있나요? 문제집을 풀다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는 실력이 쌓이게 돼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유혹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문제집 맨 뒤에 붙어있는 답안지를 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어려운 문제를 붙잡고 풀기 위해 고민하기보다 몰래 답안지의 정답을 보고 빠르게 문제를 풀고 싶은 충동이 생겨요. 물론 답안지를 보고 문제를 풀면 답을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답안지를 보고 문제를 푼 사람은 결국 시험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을 갖지 못할 거예요. 빠르게 문제를 푸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빠르게 끝내고 싶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며 하루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1년도 걸리지 않는 이 거리를 40년 동안 배회한 이유가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불순종의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의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기보다 빠르게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순종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빨리 먹을 것을 주세요. 하나님 빨리 마실 것을 주세요. 하나님 빨리 가나안 땅에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며 늘 원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바른 길보다 빠른 길을 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를 유혹하며 이렇게 말해요. 너 빨리 가야 돼. 뒤처지면 끝장이야. 공부해서 뒤처지면 안 된다며 말씀 볼 시간에 한 글자라도 더 공부하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유행에 뒤처지면 안 된다며 빨리 유행을 따라가라고 불안감을 줘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등하기 위해, 인기를 얻기 위해 빠른 길을 가게 만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제가 1등 했어요. 하나님 제가 성공했어요 라는 말보다 하나님 제가
순종했어요 라는 말에 더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바른 길,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빠른 길과 바른 길의 갈림길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그때 꼭 바른 길을 걷는 취약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빠른 길을 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찾아오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고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방법을 주셨어요. 바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다는 거예요. 물린 사람마다 그 불뱀을 바라보면 살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모두 살았어요. 불뱀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스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뱀은 더 이상 물지 않는 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을 긴 막대기에 달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는 사실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을 피하고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장대에 달린 노뱀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예고편이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있나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4절을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노뱀을 보며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론 더 심각한 죄도 많이 짓고 살아요. 하나님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웃과 친구들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의 편안함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기도 해요. 그렇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죽음의 심판 앞에 놓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전도사님과 여러분이 받아야 할 죽음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높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떠올릴 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심판이 끝났다. 예수님을 볼 때 구원받는다. 여러분, 전도사님과 함께 큰 목소리로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 때문에 심판이 끝났다. 예수님을 볼 때 구원받는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 나는 죄가 너무나도 많고 흠이 많은데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나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래요. 나는 소망이 없고 나는 죄가 많고 나는 흠이 많을지라도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심판을 끝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어요.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흔들리는 취약부 친구들이 있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확신과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바른 길이 아니라 빠른 길을 가라고 유혹할 거예요. 또 사탄은 여러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도록 만들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눈을 들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의 빠른 길이 아니라 순종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심판을 끝내고 구원을 시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이번 한 주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취약부 친구들이 있다면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해 볼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높임을 바라보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았습니다. 빠른 길로 가려고 하고 불순종의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순종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늘 빨리 이 세상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바른 순종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심판을 끝내시고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취약부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취약부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심판을 끝내시고 구원을 시작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한 주 동안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